조사에 따르면 네.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5분도 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4.3%라고 합니다. 아이고야.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하루에 5분 미만으로 대화를 하는 상위 4.3%의 부부라고 해요. 5분이요, 5분? 네. 와, 5분이면은 그냥 밥 먹었어? 정말 필요한 대화. 그렇죠. 회사 언제 가? 그 이 정도면 끝 아닌가요? 너무 짧은 시간이네요. 맞아. 5분이면.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? 우선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니까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는 말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듣는 게 싫어서. 그래서 제가 더 입을 다물게 됐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이제 제 속은 답답하고 표현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톡, 네, 그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.